한 해 1,400여만 명이 찾는 제주. 국내에서 한 해 관광객 1,000만 명이 넘는 곳은 여수와 제주 두 곳뿐이다. 제주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살려 걷기 열풍을 일으킨 올레길을 찾았다. 취재진이 택한 길은 빼어난 바다 풍광과 조용한 숲이 아름다운 6코스. 여름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길 위에는 여행객들로 넘쳐나고, 탁 트인 제주 바다와 간간이 부는 바람에 일찍 찾아온 가을을 즐긴다. 다른 길은 그냥 항상 이렇게 똑같은 패턴인데, 제주도니까 현맘도 있고 색깔도 좀 다르고 바다 냄새도 나고 또 오기 쉽지 않은 곳이고 하니까 훨씬 그냥 즐거운 것 같아요. 해안길 군데군데 추억을 담을 포토존은 언제나 만석. 여행 주간을 맞아 찾아온 가족들에게 제주는 제품을 한껏 내준다.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이거는 또 육지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풍경들이잖아요. 같은 바다라도. 그래서 그런 특별함들이 그냥 걷는 속도에 맞춰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바다 풍광이 실증 날 때쯤 길은 숲으로 이어진다. 이번엔 풀벌레 소리와 향긋한 풀내음이 반긴다. 올레길이 처음 조성된 것은 2007년.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의 민간단체가 나서서 만들었다. 주민 스스로 길을 찾아 코스를 개발하고 SNS를 통해 홍보했다. 올레길 조성 만 10년.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올레길을 걷기 위해 제주를 찾는 도보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올레길은 제주의 자연, 그 오름이나 바다를 보여주는 그런 길이기도 하지만요. 제주 재래시장이라든지 문화의 거리, 그리고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길들을 지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제주 농수산물을 더 사고 또 그런 장소, 박물관 같은 데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향한 제주의 도전은 멈춰버린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화가 이중섭. 그가 가족과 1년간 머물던 서귀포에 화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다. 거리가 조성되기 전 이곳은 오락실, 만화방 등이 있는 거주지였다. 신도심 개발로 원도심이 쇠퇴하고 주민들이 떠난 골목에 화가의 거리를 만든 것이다. 화가가 살던 거주지가 복원되고 미술관이 지어지면서 제주 관광의 코스로 편입됐다. 침체된 원도심이 이중섭 거리로 다시 태어나면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주말 방문객만 13만여 명에 이른다. 이 거리를 찾으시는 모든 관광객들은 이중섭 거리 때문에, 이중섭이라는 그 네이밍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기 주변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중섭 거리를 통해서 그 서귀포시 이 지역의 원도심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먹거리들이 그 발전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단초는 이중섭이라는 그 이름이죠. 지역 관련 인물을 스토리텔링하고 원도심 재생 도구로 삼아 관광 자원화하는 일. 이제 막 원도심 재생에 눈을 뜨고 있는 여수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들고 살기 좋게 만들면 당연히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관광객들도 그 매력을 통해서 오게 될 거고, 사실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이 어떤 경제적인 그 선순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지속 가능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도시 재생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은 또 다른 여수다. 행정구역상 여수에 속한 섬만 365개. 하루 한 곳씩 둘러볼 수 있다 해서 생일섬으로도 불린다.
검은도, 백도를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여수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와도, 낭도, 사도 등은 체험과 캠핑, 휴양으로 섬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11월의 아침, 백야 선착장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고요하다. 서둘러 낭도행 여객선에 몸을 실었다. 배 안은 새벽밥을 먹고 나선 사람들로 가득하다. 여수항에서 백길로 1시간. 낭도는 여수 화양면 남서쪽으로 고흥반도를 마주한 작은 섬이다. 낡은 유모차의 속도를 맞춘 걸음이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가볍다. 신주단지 모시듯 보자기에 꽁꽁 싼 묵직한 물건이 궁금하다. 아들도 생각하고 딸도 생각하고 나 죽을 것은 안 생각하고 재밌어. 다 이제 재밌어. 흥에 겨운 할머니를 따라간 곳은 마을의 관. 알싸한 도라지 향이 방 안 가득 퍼지고 부엌은 연배가 낮은 부녀 회원들의 작업장. 텃밭에서 갓 캐온 채소를 씻고 빨간 양념 속을 절인 배추에 치대고 여수산 멸치 액젓과 랩싸한 가시, 김치 맛을 더한다. 가고 싶은 섬 내일 잔치. 군수도 오고 민장도 오고 된장도 오고 막 다 와. 된장도 와요? 된장도. 옛날에 노인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 그렇지 말고 세상은 엄마들 다 가꾸고 뭐 사람들이 발달이 돼버렸어. 그렇게 늙은 사람도 발달이 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참 좋은 세상이 좋은 마을이야. 우리 마을이 좋아 그거. 그 시각 선착장에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이장님이 뒷산에서 베어온 대나무에 오방색 휘장을 달아 잔치 분위기를 돋을 계획이다. 잔치 준비를 위해 서울서 원정 지원도 와줬다. 낭도와 자매 결연을 맺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 내일 행사에 무대도 만들고 소품도 챙긴다. 해안선을 따라 화려한 깃발이 세워지고 무대도 제 모습을 갖춰간다. 그래. 잘 준비하는 게 사실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과보다는 어쨌든 이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이 섬에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낭만 낭도가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날이다. 일찌감치 아침상을 물린 주민들이 선착장에 모여들고 오늘 행사를 위해 한 달 전부터 한복을 맞추고 가면을 만들었다. 좋았으니까. 오래전 낭도의 전통 풍습이었던 가면놀이. 정월 대보름날 밤 남녀가 서로 성 역할을 바꿔 상대의 가면을 쓰고 춤판을 벌이던 놀이다. 오늘 그 가면 놀이를 주민이 주축이 돼 해볼 참이다. 가고 싶은 선생님들도 낭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나 꿈과 동시에 마을을 열린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 아마 예배 관광객들이 저희 낭도를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소득 창출되지 않겠냐 싶어서 또 이런 행사를 갖다가 한번 가감을 한번 해봤습니다. 섬 관광의 핵심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한 체험. 낭도에서 시작한 365개 섬의 기적이 남해안 관광지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이제 섬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개발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 그대로 이제 섬이 자연스럽게 그동안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뭔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들만 계속 입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자연스럽게 섬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